아,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요. 저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도전 과제 하나 따려고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거울이지. 내가 이거 뭘 잘못한 거지? 눈 색깔인가? 초록색인가? 잠깐만요. 옆에 뛰어도 볼게요. 헐. 짙은 파랑이었. 아이고, 그거 아니야. 이거였어. 됐다. 닮은 꼴 주먹은. 도전 과제가 안 보이네. 1.2%? 사람들이 귀찮아서 아무도 안 했구나. 됐어. 갑시다. 아, 그리고 나 그거 줬나? 줬구나. 저거 좋은 삶, 저거. 전에 1회차 한창 할 때는 녹화분까지는 아니, 내가 가축들한테 먹이를 얼마나 줬는데 저게 왜안 따지지?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얘네가 저거 먹잖아. 이 작물을 손에 들고 있으면 얘네가 와서 먹더라고. 끝. 이러면 됨. 저러면 따지는 거임. 몰랐어요. 찾아보고서야 알았어. 저게 가축이 아니더라도 그냥 돌아다니는 가축들한테도 아 가축이란다 동물들한테도 되는 거고. 어쨌든 가봅시다. 남쪽으로 갈게요. 와이. 벽이 사라지고. 이쪽은 숲이구나. 어? 개꿀인데? 아제우스의 황야. 잘못 눌렀어. 야, 맞을 뻔했다, 야. 어? 용병 바지? 어, 저런 게 있었구나. 지금 낀 거보다 좋지 않나요? 아, 방어력이 다 빠지네. 최대 체력도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자꾸 잘못 누르네. 어, 잠깐만. 진홍광석이 두 개라고? 아니, 광맥이? 이건 못 참지. 진홍 곡괭이가 나왔어요? 너 가. 뭐야, 심지어 저것도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럭키 비키지? 사람 당황스럽게? 이거 어디야? 어디 있었던, 아! 와, 쩐다! 이거 못 맞추는데요? 상당히 치사하구만. 아, 쟨또왜 벌써 왔어?
제가 아직 많이 약해가지고. 뭐야? 얘들아 그만 나와. 나 힘들어. 이거는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 아이. 너무 아파. 이 게임 초반엔 또 이런 맛이 있지. 나중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아니 이거 전선. 잠깐만요. 이러면은 일단 나무부터 캐고. 어? 아 소환수용. 그럼 저쪽에서 오는 공격 막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몹들은 나타나는 조건이 뭐지? 뭔가 조건이 있을 것인데. 됐어. 아! 실수. 이렇게 하면 안 돼. 요렇게 해놔야 돼. 집으로. 뭐야, 벌써 인벤 다 찼어? 아니 뭐 했다고. 아무튼 돌아와서 넣을 거 넣고요. 여기도 넣. 아니 여기도 넣고 그다음에 버릴 거 버리고. 이거 아직도 금 하고 있니? 환장하네. 두 개 만들고. 꾸미기용 아이템은 일단 다 여기다 넣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 그건 아니야. 아 무성한 이끼가 따로 있구나. 굳이 4개씩이나 만들까? 잠깐만요. 4면이잖아.
그 속도가 안 나와. 애초에 캐는 속도가 그 정도가 안 돼. 이름 여기 하나. 이름 여기 둘. 아니지, 이거부터. 됐어. 오케이, 작동한다. 아직도 안 됐어요? 이런 씨. 그럼 다 놓고 왔지. 헤헤이 참네. 아, 나 저것도 캐가야 되는데. 독성 슬라임. 저 들을 게 많이 필요하다고. 저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저거 생태계 구축해놔야 돼. 씨. 그 테라리아 콜라보 보스 걔 만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나. 근데 괭이 안 들고 왔지. 헤헤이 참네. 일단 이건 버리자. 버리고. 어? 아, 얘네 곤충이구나. 얘네 뭐 주더라? 얘네 섬유질 줬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잡지 말까? 네 방. 괜찮아. 나 아직 딜 약해가지고, 그, 동굴인도 세 방 나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원거리로 가다 보니까 딜이 너무너무 약해서 그 제가 저거는 고민하고 있어. 어? 쉣! 안 들고 왔네. 그 본캐 반지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썼잖아요. 근데 딜이 이렇게까지 계속 약한 걸 보니까 물론 초반이라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는 1회차 때도 이렇게까지 약한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얌전히 본캐의 반지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죠. 그거 그래봤자 피해 30%인가 증가라서 엄청나게 사기도 아니거든요. 이제는 아 물론 뒤로 갈수록 더 사기가 되는 거지만 야 그것 좀 안 깔면 안 돼? 이게 근거리일 때는 저게 아무 문제가 안 됐거든요. 저 친구가 저거 까는 거 저 러.. 아니 럴커 아니고 성큰 같은 거 깔잖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됐거든. 몇 대 치면 부서졌으니까 한 대에 부서지기도 하고. 근데 원거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을 줄은 상상도 못한 거임 제가. 원거리가 리스크가 적은 대신에 저런 단점이 있네. 아이고 오리잖아. 그럼 뭐야? 아 못 파는구나 애초에. 이게 뭐한 짓이야 대체. 와 그래도 진홍 처음에 발견해서 너무 기분 좋다. 앞으로 진홍은 아예 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갓겜. 이 게임이 1회차 때도 느꼈는데 탐험하는 재미 자체가 너무 좋아요. 다른 게임 같으면 보통 플레이타임 인디 게임이어도 플레이타임 늘리려고 되게 복잡하게 꼬아놓거나 이렇게 탐험을 할 수 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탐험 보상이 되게 그지 같은 경우가 많거든. 어 탐험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도전과제용 아이템 하나 드릴게요. 끝. 이런 경우도 꽤 있고. 근데 얘네는 그냥 일단 게임에 도움이 돼. 그것들을 모으다 보면 도전과제 달성에 도움이 돼. 너무 좋아. 이게 판매량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부디 엄청 잘 나와서 제작사가 꼭 후속작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와 잠깐만요. 아 용병 탱크탑이요? 아니 이런 게 있었구나. 아니 용병 머리띠는 먹은 적이 있었는데 용병 탱크탑은 또 처음 보네. 제가 1회차 때도 참 망치를 애용했었는데 2회차 이 원거리로 가는 캐릭터는 뭐랄까 망치가 필수네. 그냥 없으면 내가 답답해서 죽겠네. 어? 드릴을 위해서라도 이거 가져가야 돼요. 딱 깠는데 드릴 나올지도 모르잖음. 고대보석은 딱히 아이고 오리야? 미안하다 몰랐다. 어? 아니 용암지대가 왜 여기에 인접해 있어? 바로 옆이 사막이야? 이런 이씨. 아 이게 못해도 두 방에 죽였으면 좋겠는데 한 방은 바라지도 않고요. 아 나 이거 키 바꿔야겠다. 제가 이거 프리셋 1번이랑 3번 바꾸는 게 1번이 캡스락이고 2번이 쉬프트 캡스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 패스로 할 때는 문제가 전혀 안 됐는데 게임 패스에서는 쉬프트 탭을 눌러봤자 아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스팀에서는 그게 스팀 오버레이다 보니까 계속 이러. 아 이거 열받네 슬슬. 또 깔았어? 그새? 아이고야. 이거 나 지금 못 부수지 않냐? 와. 1140인데 못 들어. 저 포탈 됐을라나? 나 빨리 집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567. 아직 크리스탈 있는 데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다. 괜찮다. 그만 좀 무빙 쳐 제발. 이게 독 관련 반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저거 못 때리게 해놨을까요? 뭐랄까 상당히 꿀 받는다랄까? 기분이 나빠. 아니 활로도 저런 거 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깔았어. 나쁜 놈의 쉐키 저거. 어 여기 또 있네. 아 근데 두 개면 충분해요 솔직히. 두 개 이상은 욕심이야 에바야. 내가 게임이 아니라 아예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이 게임 이름 뭐였냐. 코어키퍼 주민이 되는 게 아닌 이상은 굳이? 어? 피규어 개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저거 토끼 그거잖아. 토끼알. 야 니넨 뭐 벌써 리젠이 됐냐? 돌아가. 어디야? 제법 깊게 들어왔네요. 제가 벌써. 너무 이르게 집에 가는 감이 아 집에 가는 게 아 감이 없잖아 있지만 다른 게 아니라 약간 손해 보면서 전투를 아 탐험을 계속 이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느낌. 야 너는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요. 그거 해야죠. 잠깐만. 이거 넣고. 진홍 작업대로 바로 바꿉시다, 일단. 이거 버리고요. 그다음에 모루 이걸로 바꾸고. 이게 치명타 쪽이야? 허. 철쭉에 5개, 섬유질 5개. 아, 귀찮아. 아, 나 열쇠 저거 안 만들어 놨구나. 하나로 모자라. 아, 잠깐만. 조졌다. 이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일곱 개 만들어질 때까지. 아하, 이치. 왜 그랬을까잉? 여기서 리필 될까요? 이거 바로 나와줬네? 미친. 아하, 좋은데. 너무 좋은데. 내가 저거 어디다 놨었더라? 아. 어이, 날파리. 뭐뭐였더라? 철진섬. 철. 5개 맞지? 아이고, 얜또 여기 있네. 아니다. 곡괭이 가져갈게요. 아, 이걸 왜 가져가? 난 이제 진홍맨인데.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것부터 만들어. 세네, 너 가. 24? 조금 아쉽네. 진홍파 8개? 맞다, 괭이.
괜히 저기다 박고. 아니 그냥 여기다 박자. 아 귀리가 왜 안 들어갔나 했더니, 그치 난 귀리 씨앗이 없지. 다 써버려서. 그래도 드디어 귀리 리필 받네? 다음에 넣고 그리고 귀리 넣고 일단 나중에 그냥 갖다 팔 거니까 넣고, 이거 5번 가고, 너 9번 아니다 너 1번 가고, 이제 임시로 박아놓고. 아니 근데 이거 다 쓸 때 정도면 집에 와야 돼. 괜찮아요? 그 정도면 집에 왔다 가야지. 아 그래도 은근 빠르네 진홍까지는. 일단 여기다 넣어둘게요 임시로. 진홍 일로 가. 됐어 가자. 역시 빠르네. 금강 필요 없어. 나 천 개 넘게 있어 벌써. 크으, 이거거든요. 달아. 너무 맛있어. 아까 어디 쪽이었지? 아직 세 방이네. 조금만 더 세지면 두 방 나올 것 같은데. 그쯤 안 깔면 안 되냐? 나쁜 놈아. 야 그거 혹시 못 없애? 안 되네. 택도 없구나. 아이고 오리네. 활보다 쇠뇌가 안 좋은 점은 저거네. 어? 독슬라임. 와 개꿀. 모아 쏘기가 없어서 아예 그게 안 되는구나. 물론 활 쓸 때도 모아 쏘기를 그렇게 자주 쓴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제가 종종 다른 게임 할 때도 말하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아, 할 수 있는 것과, 아,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뭐 막말로 보스 잡을 때라도 활용은 했었으니까 그거. 지금 이 등불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아직은 벌써 거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좀 그러네. 이거 하려면 일단 또 집 가야 되잖아.
여기 화산 벌써? 아 아까 저기랑 이어지는 데구나. 한 마리만 잡아봐. 아니 셋 넷 다섯 여섯. 얘 피가 2000 넘을 텐데. 이거 나 저 활 써도 되겠는데? 그 본캐에서 가져온 전설 활 써도 되겠는데? 그것도 표기 딜은 되게 낮거든요? 200 몇밖에 안 나와. 나 쟤한테 맞으면 왠지 원킬러 할 것 같다. 아 일단 얘네한테 맞으면 화상 걸렸을 때 화상딜이 60인가 나와 초당. 아니 틱당. 그래 그렇게 위험한데 굳이 온 이유는 얘 뭐 요런거 먹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집 꾸미기 보여드릴 때 용암 쪽은 벌써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문제가 이런 꾸미기 도구가 단 하나도 없어서 좀 챙겨야 돼요. 이런 것까지는 욕심 안 낼 거니까 됐고 일단 여기서 나가자. 저것만 먹고 아까 봤거든. 수호자의 물약 벌써 주는 거 좋아. 너무 좋아. 진홍빠? 아깝지 않아요. 버릴게요. 많잖아 이미. 난 무한으로 즐길 수 있어 이제. 충직한 알. 이거 그거잖아. 그 지옥배로 생각해. 버려. 저거는 곡괭이 저거고. 아이고 못 뚫겠지? 되나? 지금 몇 대 있어? 1328? 된다. 근데 이게 드릴이야? 드릴이 이 속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들고 다녀야겠어요. 뭔 머스킷이요. 굳이 쉽긴 한데 가서는 가야죠. 컬렉션에 채워놔야지. 약간 번주카 써보자. 아씨 저쪽까지 뚫으면 또 그거네.
내가 안 쓰는 거네. 그렇지, 용암지대는 이거 꼭 있더라. 원거리로 가고 싶었는데 욕심 때문에 그만. 어? 아니지? 아 놀래라. 아씨 해골 빠가진 줄 알았네 저거. 고대 대장간 벌써 찾은 줄? 벌써 찾았으면 내 입장에서 오히려 어이가 없지. 1회차 때 그 대장간 찾느라 내가 몇 시간을 날렸는데. 물론 빨리 나오면 좋죠. 위치 알아두면 좋으니까. 그래도 당황스럽다 이러지. 이거 이렇게 방치해놓고 몇 시간 지나서 오면 한 백몇십 개 쌓여있긴 하더라. 어? 그치, 나는 포탈을 지금 들고 다니잖아? 이거 다 뚫어버릴까? 어? 잠깐만. 야 그러고 보니까 아니 저것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혹시 한 번에 캐지나요? 3로를 원한 건 아닌데 내가. 이거 아 이거 다리구나. 용암 블럭으로 만드는 다리구나 이게. 아니 왜 팔색석이. 아니네. 아 맞지? 다리 맞지? 꾸미기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리? 뭔가 이 용암 위에 이걸 보고 있노라니 있으려니까 터미네이터 생각도 나면서 제가 최근에 이런 걸 본 거는 그 게임이 가장 강렬하다 보니까 발더스 게이트가 참 생각나네요. 하... 5회차 할까? 아니 발더스 게이트 너무 재밌었어 난. 근데 그 취향 안 맞는 사람은 진짜 못하더라. 안 맞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아는 분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위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보겠죠. 안타깝다고. 근데 나도 사이버펑크는 재밌게 했어. 그 제작사의 게임이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니고 그냥 위쳐가 나랑 안 맞은 거였지.
고작 한 개긴 하지만 한 개가 어딘가 하는 느낌. 어? 아 근데 나 이미 있지. 본캐 거 뺏어와서 있잖아. 어쨌든 또 인벤 터졌으니까 집에 갑시다. 역시 이게 두 번째 에리어 들어오고서부터는 진짜 바빠져. 정신이 없어, 정신이. 잠깐만요. 어, 진홍. 그다음에 갈라기 순서상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저거 미리 뿌려놓긴 해야 되는데 어딘가에다가. 아, 쇠뇌를 아 번죽화가 나와서 내가 쇠뇌를 바로 뺀 거지. 뭐야 이거 갈락 들어가요? 미친 거 아님? 이것도 갈락이네? 일단은 잠시만요. 지금 저쪽을 지금 꾸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거 발견해서 좀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긴 했어. 그 다음에 목걸이, 반지, 투구. 아 있는 거잖아. 이런 이씨. 머스킷 고생 많았다. 이걸 강화해서 써버릴 업그레이드해서. 피규어. 생각보다 약한 애가 겉에 와줘야지. 나중에 팔 거. 넉넉하게 가자, 가자. 15칸. 와 소지품 슬롯 15인게 너무 아쉽다. 이거 위가 20칸짜리잖아요. 근데 걔는 적이 없다고. 최대 체력이랑 방어력이 없다고. 너무 서운하네 갑자기. 별거 아닌데. 아 맞다. 너 가. 고생 많았다. 활 바로 버릴. 아니 아니야 번죽화로 딜하긴 너무 답답하잖아. 잠깐만요.
이제 꺼내 쓸게요. 두 번째 일이 하니까. 아니 이건 보스 잡을 때만 쓰면 돼. 이거는 일단은 안 쓸게. 안 쓸게요. 뭐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저는 그런 생각 애초에 원래 없는 사람이라. 그게 아니라 자체 제약. 약간만이라도. 그렇다고 완전 제약은 아님. 뭐 쉽게 말하면 내 맘대로 하는 제약인 거지. 잠시만요. 쇠뇌 일단은 들고 가는 걸로 할게요. 저는. 아 이거 일단 넣어놓자. 먹지도 않는데. 아직 안 됐구나. 뛰어가지 뭐. 뭐야? 아니 잠깐만 녹화 버튼 누른지 벌써 1시간이 돼간다고? 와 시간 진짜 빨리. 야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친구야 좀 알려주면 안 돼? 나한테? 너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 이끼가 있구나. 씨 몰랐네. 최후의 최후까지 두고 보다가 쐈어 저 친구. 아이고 이끼를 못 봤네 내가 바보처럼. 이끼 없지 이제. 야 의심해서 미안하다 이거 부셔라. 길을 늘려도 거기서 거기. 내가 이렇다니까 큰 의미 없다니까 이거. 이거 전설 활 같은 것도 딜이, 그러니까 정식 출시 이후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전설 무기 같은데. 그래서 지금 그거 껴도 딜 얼마 안 나올 거야 내 생각엔. 근데 나랑 같이 이사 좀 가자. 아, 딜은 확실하다 이건. 뭐야, 다시 결국 근접의 줄진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1회차랑 다른 게 없잖아. 뭐하러 새로 해? 그냥 1회차 캐릭터 그대로 쓰고 말지. 아이 참. 아! 나 이거 왜못 맞추겠지? 바본가? 곰팡이맨은 여기 왜 나왔어? 미쳐버리겠구만. 어? 나길 잘못 들었네? 어쩐지. 나 아까 그렇게 열심히 슬라임 이거 캐고 다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리젠 됐나 했다.
제가 어디로 들어갔었죠? 어라? 아, 저 위로에서 들어갔었나? 아이고야, 아프다. 대박 나오네. 갈락? 벌써? 벌써 꽉 찼어? 아제우스는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 오모로스 같은 친구도 아니고. 아! 미친! 죽을 것 같은데? 살았나 아직? 아직은 살아있어. 예상대로 얘한테 맞으면 거의 죽는 거 확정이구나. 진짜 개아프네. 넉넉하게 가지고 온다고 가지고 왔는데 하나가 모자라 버리네? 이거를 이쪽으로 한다고 해서 개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지? 어떻게 한다? 집에 갖다 봐야 된다고 이걸? 너무 끔찍한데? 원래 나 저거보다 조금 덜 가지고 올 예정이었는데 그랬으면 더 끔찍했겠구만. 두 개는 더 있어야 돼. 그래야 딱 이쁘게 연결이 되는데. 전선 어딨지? 뭐야, 전선 안 들고 왔어? 왜 이렇게 어설프니?
그치만 갈락이랑 저거를 발견해 버렸는데 귀찮아서 좀 감수해야지. 두개더 챙기고 원래 선선 한 6개 챙기고. 아! 이렇게 가깝지 않잖아. 바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간다. 어, 바보야. 나는 내가 싫다 이제는. 어떡하지? 자, 근데 갈락부터 그쵸 바뀌죠 이거. 어차피 못하네. 이런 갈락부터 재료가 바뀌잖아. 아 재료랜다 그. 그 용광로 타일이 바뀌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였네. 어? 그거 있지 나. 그치 있지. 참안 이뻐요. 됐어. 아, 여기다 한칸더 밀고 싶은데? 됐어. 이제 제대로 다시 탐험. 어? 여기도 광 욕심이지? 이게 광맥이 맞다면 이것까지 캐면 진짜 이 게임 3회차까지도 쓰겠다. 아휴. 작업은 끝내고 이제 탐험 제대로 나갑시다 진짜.